요즘 제 눈에 들어온 멋진 차가 있어요. 근데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죠. 아직 신입사원인데 벌써 차는 물인가. 그 차만 있으면 어디든 갈 텐데. 그 차는 월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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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차. 월차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명품차. 자, 오늘 다들 야근인 거 알지? 예. 어김없이 야근이네. 오늘 내 생일인데. 하긴 내 나이의 생일은 무슨 생일.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. 축하 받아도 기쁠 것 같지 않네. 선배 생일 축하해요. 아 네. 아 생일 축하해. 아 예. 아 은영 씨 생일 축하해. 아 예. 그 오늘 야근하지 말고 퇴근해. 왜 돼? 서프라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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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일. 매일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. 직장인은 가슴 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지.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준비를 하지. 아, 부장님!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약해지지 마세요.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세요. 대신 내드리겠습니다. 행동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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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대장. 내가 뒤통수를 맞았네. 왜? 행동대장. 야, 야. 대신 때려드리. 아, 야, 야, 야.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, 수면 욕식 욕 배설 욕. 신입들은 참고 일해야 할 때가 많죠. 잠 못 자고 끼니 거르고 화장실 참으며 일해도 도저히 못 참는 욕구가 하나 있죠. 야 송상원. 예. 이거 다시 해와. 어이구. 네. 어우 저 이 부장 도라이 같은 놈 진짜. 상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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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사요. 오늘도 상사욕 참느라 욕봤어요. 피곤해서 휴게실 가니 과장님들 모여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계시네. 회사에 문제 생겼나 인사 발령이 났나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들어봤죠. 무슨 얘기지? 상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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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사요. 욕먹으면 오래 산대요. 우리 회사는 장수마을. 야 노대리, 너 일을 또 있다고 그랬어. 그래. 아유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먹어요. 이 월급 도둑놈아.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네. 사직서를 내야지. 이런 인격 모독 도저히 견딜 수 없어. 저 이봐 도대리. 그 참. 내가 좀 뭐라 했다고 뭘 그리 약해지나. 이런 일로 사직서라니. 오, 부장님 거. 아, 내 거야. 대신 내드리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행동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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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대장. 내가 너 때문에